언제 가면 거대치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황소개구리 천 마리를 잡아서 퇴치하고 은혜랑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황소개구리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수십 마리 이렇게만 잡았지 천 마리 이렇게는 못 잡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장소에는 황소개구리 천 마리를 퇴치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잡은 다음에 은혜랑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야, 넌 뒤졌어. 아니에요, 내가 뒤질 수도 있겠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한 운전하고 4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가가지고 어쩌면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리바. 자, 여러분 또다시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러 왔는데 우리님이 아주 노다지 장소를 발견해가지고 최소 100마리 퇴치할 수 있다 그럽니다. 다만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이제 올칭에서 딱 개구리로 대내드리거든요. 얼핏 보시면은 참개구리 새끼랑 조금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황소개구리가 맞습니다. 자, 바로 일단 보여드릴 건데 요런 수로의 황소개구리 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보겁니다. 아, 보거래 키? 저기 지금 두레끼 있거든요. 야, 일로 와봐. 아, 저 무서워. 도망간 거 봐라. 아이고, 오브님. 깜짝 여러분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 개구리가 좀 많다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상당히 무서워하신 걸 알고 있는데. 개구리를 못 잡아요. 아, 잡지 못하세요? 아, 잘 못 잡는데 때릴 수 있어요.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마, 일로 와봐. 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아, 오늘 브리님이 또 장소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다 못 잡아서 부른 거야. 퇴치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오늘 싹 다 한번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황소개구리 맞죠? 맞아요. 10마리 맞거든요, 랜덤으로. 아, 토종, 아니, 다황소개구리예요. 왜 이게 저러, 임마. 아, 잠깐만, 통 하나 더 있어야겠다. 이 통이 작으니까 여기다가 먹을 걸 담아요. 그럼 저 통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내 게 아닌데? 누가? 은혜. 한번 만났었는데 아담 맞을래? 벌써 아파. 자, 여러분, 저는 요 집게로 하거든요. 이게 주방 집게예요. 저희 은혜가 집에서 쓰던 건데 황소개구리인지 아닌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일로 와, 이래 이끼야. 아, 맞네. 참개구리는 오돌토돌한 점이 많아요. 그래, 등에 라인이 있어요, 참개구리는. 브리님이 얼마 전에 여기서 한 100마리 넘게 퇴치를 하셨는데 싹 다 황소개구리였습니다. 100마리가 아니라 진짜 한 5에서 700마리 했어요.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죽었네. 퇴치 시작한 거예요. 교육도 조기 교육하고 퇴치도 조기 퇴치해야지. 좋네. 자, 여러분, 그래서 저기에는 저희가 폐기할 거 하고 이거 너무 새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먹을 거를 가져갈게요. 라상레기야. 네, 들어가. 네. 형, 그걸로 한번 쓸어봐. 그냥 가면 돼요. 잡혀? 아, 야, 뭐야? 아, 뭐야? 아, 여기다, 여기다. 어디? 얼굴에서 황소개구리 냄새 나. 오 마이 갓. 제가 죽었어. 뭐야. 앞에 거름이 되게 뿌려주세요. 원 플러스 원? 저기 한 마리 기어나온다, 저렇게. 야, 으, 똥물. 어머니, 집게 한 번만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좋아요. 정확도가 좋아요. 예? 자, 여기서 잡았어, 여기서 잡았어. 야, 달랑말랑 룰알레기야, 들어가. 이게 이렇게 휘어요, 잘못하면. 큰 건 잘이네. 큰 거를 또 큰 사람이 다루거든요. 작은 건 작은 사람이 잘 다루고. 나는 넓은 거네, 이상하네. 0. 보여드릴게요. 라사. 오케이, 들어가. 그리고 요 낙엽 밑에도 분명히 얘네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 금방 이상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은혜 온 줄 알았네. 아니야. 들어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은혜가 좋아요. 하나, 둘, 셋. 아니야. 아기 새들. 오, 커요. 오, 나이스. 우와, 얘 진짜 크다. 여기 있는 개체들은 좀 깨끗하다. 먹을만 하겠다, 그죠? 두 분 드실 거죠? 네? 저는 먹을 거예요. 제가 먹었던 게 그때 35인가 그랬어요. 쫙 폈을 때 엄청 컸어요 그때. 형님 얼굴만 하던데? 제 얼굴이면 한 18cm 정도. 리발 라상렉이야. 그러님 여기 너덜 있어요. 너덜 산책한 거야. 들어가. 잡았어요, 여기. 오, 1타입이 눈 쓰고 매부 잡고 마라 쓰고 개구리. 오, 여기 맞네. 여기 노다지다. 형님 여기 두 마리. 어디 빨리 줘, 빨리. 아야, 죽여줘. 나이스. 이게 좀 크면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보건님이 잡는 저런 애는 어두운 색을 띄는데 조금만 큰 애들은 초록빛을 슬슬 띄기 시작합니다. 잘한다. 너한테 배웠잖아. 곧 너 구독자 따라 잡을 거야. 아,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안 할게. 자, 그럼 보시면은 얘는 좀 크잖아요. 그럼 주둥이에 지금 초록색이 띄죠. 라사 들어가. 오, 개 뛴다. 야, 일로 와. 형. 거기에 넣자. 우와. 오, 크다. 만세. 만세탕. 오, 제발 잡아주세요. 오, 벌금 먹을 뻔 했네. 일로 와. 들어가. 어이구야, 여기 노다지. 이거 다 개구리예요, 이거. 자, 그럼 한번 쓸게요. 안 쓸리네, 잘. 우와, 씨. 이게 뭐야? 통발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부어볼까요? 이게 폐통발이에요 여러분. 어, 냄새나요? 향기로요. 아이고, 오, 여기 오, 다 죽어있네. 아, 이거 올칭이 아니라 콩이구나. 콩 보고 설레발치지 마. 우와. 여기 큰 거 많은데? 꺼져. 야, 일로 와. 야, 탈출하지 마. 너 어차피 뒤져. 나이스 샷. 잠깐만, 이거 두 마리. 나이스 샷. 여러분, 일단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것만 딱 해가지고 뒤에 도망가요. 이럴게요.
나이스 샷. 자, 지금 여기도 아까 족발, 아, 족발이래. 족대, 족대.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것도 어쨌든 퇴치를 한 거거든요. 해통발, 어떻게 보면 고맙다. 그니까. 요거는 좀 이따가 봉투에 담아가자. 네. 여기 봐, 여기. 왜. 우와. 오케이. 땅으로 구워주시면은 구워서 넣어봐요. 오우야. 잡아. 다 잡아. 우리 못 잡아. 잘 잡네. 같이 하니까 다들 하네. 야, 어디가? 잠시만요. 들어가, 이럴게야. 어이구, 기절시켰다. 들어가. 오,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게 족대가 애매하다, 맞지? 뭐야, 한 마리야. 오, 그렇지. 야. 우리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야, 얼굴에 쳤어, 누구야? 여기 안에도 겁나 많아. 야, 개구리 사면 돼. 네, 쓸어. 그렇지. 아파. 다 잡아. 빨리 잡아놔. 누가 개구리인지 모르겠어. 여기 구석 쪽으로 한번 해봐. 말 잘 듣네. 제가 다 훈련시켰거든. 이렇게. 형, 이따 황소개구리 구워줄게. 살려줘.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요. 보여줘. 한 번 찍었다, 이마. 야, 두 마리. 일로 와이 던져. 황소개구리 맞습니다, 여러분. 오, 몇 마리요, 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난리를 치니까 이쪽으로 도망쳐온 애들이 많거든요. 자, 이쪽에도 지금 애들 놀고 있죠? 나이스! 어부 형님도 족구를 잘하거든. 자, 역시 족구파시네. 바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 개구리. 오, 쉣. 오, 미쳤어, 여러분. 어때요? 재밌어요. 잘 만지네. 아, 오늘 좀 잘 만지는 것 같아. 여기 지금 다 개구리네. 여기 한번 쓸어보자. 오, 야. 미쳤는데. 집게로 잡고, 소드로 잡고. 이거 벌써 2kg 됐는데? 우와. 야, 이거 미쳤는데? 이럴 줄 알고 사왔어요. 이거. 역시 준비성.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징어 게임 갈고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봉지에 풀게요. 오, 쉣. 여러분, 이게 다 개구리입니다. 확실한 거는 다황수 개구리라는 거예요. 진짜 얘 보시면은 초록빛 DNA도 보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다 차있는 거거든요. 일단 한 통 더 채워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손으로 잡아볼게요. 근데 얘네가 진짜 다행인 게 활동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여름에 제가 잡은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엄청 뛰어다녀요, 얘들. 들어가. 숨어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여기 있어요. 들어가. 오, 얘 진짜 큰데? 이 정도 사이 되면 색깔 나오고, 눈 감네, 안에 펀치. 여기 세 마리, 삼청사. 한 놈, 두 시기, 석삼, 들어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벌써 6시간 지났어요. 사실 30분 지났어요. 들어가. 이쪽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자, 족대 선수. 근데 여기 좀 어렵겠다. 죽어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못 뛰겠지? 이거 못 뛰. 어, 그렇지. 모서리에 좀 많아, 애들이. 그지? 어, 근데 힘들어. 형 하다가 얘기해, 힘들면. 지금 힘든데? 얘기만 해. 아, 근데 좀 특이한 게 큰 애들이 없네, 진짜. 저수지에서 올챙이에서 딱 프로그램 되고 넘어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수로 딱 나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수로가 이렇게 긴데 지금 애들이 저쪽에만 다 몰려있고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저수로로 가면 애들이 또 있을 거예요. 브림 뒤에 엉덩이. 내 엉덩이? 여기. 아, 진짜로? 여기. 내가 놓치고 간 거 있다고? 놓쳤다니. 내가 뒤에 설거지를 해주지. 그래, 여기 뒤에 엉덩이 한 마리 더 있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얘네가 진흙 속에도 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방금 내 눈은 못 속인다고 했는데. 와, 이렇게 숨어버리네, 바로. 족대. 잠깐 거기. 다시 찼어, 애들. 이거 봐, 애들 얼굴 봐봐. 제가 이 돌을 들칠 테니까 하이로 가세요. 근데 앞에서 밀어줘야 돼, 누가. 그렇지, 다 들어간다. 오,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더 있어. 개 많이 들어갔어. 이거 합동. 아우, 역시 합동은 이런 맛이지. 여러분, 잠깐 손으로 쓴 거예요. 와. 야, 이거 어떻게 다 해? 미쳤어, 이거. 네,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누가 딱 보면은 노다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족대로 거기까지 쓸어 갈게요. 여기 지금 애들 가고 있어. 와, 여러분, 미쳤죠? 얘네가 나중에 다 커가지고 또 산란하잖아요. 그럼 또 수백 개, 수천 개씩 낳는 거예요. 어우, 힘들어. 귀엽게. 감사합니다. 허리 박살나고 있었어. 은혜한테 혼나. 뭐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보건님이 하는 거지. 여기요. 야. 여기 아직 노다지네. 그렇지, 나이스. 개구리 머리는 처음 봐, 진짜. 거기 많아요. 처음 봐요. 우와. 오늘 거짓말 아니라 1,000만 원씩 잡은 거 같지 않아? 북방산으로 치면 오늘 1,000만 원치거든요. 원래 토종생물들 많이 사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퇴치를 하는데 근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 혼자 할 때 우울했어요. 진짜 이런 퇴치할 때 퇴치하니까 신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 몇 마리예요? 몇 마리? 두 마리. 한 5마리 된 줄 알아. 보고요. 엉덩이 왜 이렇게 커졌어? 지금 심각하다고. 흥분하면 엉덩이 커지잖아. 야, 다른 게 커진다. 저기 다 개구락지 아니야? 그렇지. 와, 이런 게 효율성이라고. 보스. 갑자기 인정해줘서 고마워. 더 하고 싶다. 짱. 잘하시네. 잘한다. 나 이따
비싼 거 안 먹혀요. 아, 등에 땀이 너무 나서. 여기 어떻게? 여기 될게요. 야, 알았어, 다 들어와. 어, 잘한다. 오. 그런 칭찬하면 나 하기 싫어져. 아니야, 아니야. 좀 더 해라. 어, 그렇게 해줘. 강하게 키워줄게. 어, 난 그게 좋아. 진짜 못하네. 그건 싫은데? 오. 아, 개드러운 애기들. 여기 리필 한번 쓸어볼까? 일단 위에 있는 애들 이렇게 싹 풀면 되고. 자, 여기 한 마리. 저 구석에 있는 애들. 어, 그거 나와봐, 나와봐. 얘 등 터졌다. 아이고. 괜찮아, 태치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한번 잡아 넣을게요. 한 시간만 더 잡아 넣을게요. 여기 손으로 들게요. 어? 아, 오케이. 우와, 리치 느끼들. 가라. 미안하다, 얘들아. 우와, 어휴, 몇 마리야. 오 마이 갓, 냄새. 냄새 나? 여기 한번 맡아보자. 아니, 아니, 미안. 손으로. 나 손가락 싫어해. 자, 여러분 지금 요 정도 잡았는데 이거 플러스 이 한 통 더죠? 오우요. 근데 이거 어부 형님이 손으로 한번 만진다 그랬거든요. 맨손으로. 아, 맨손 안 돼. 맨손으로 하신다 그랬죠. 교정이 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아, 아, 이거 잡을 수 있지. 아, 형님, 보여주세요. 아까 잡았다고. 아, 나 이거 제일 싫어. 무슨 미국 영화 보는 것 같아. 미국 영화. 자, 여러분, 얘네들이 조금 더러운 애들이고, 저쪽으로 가면 좀 깨끗한 애들이 있습니다. 가면서 먹을만한 애들 또 잡아야 되잖아요. 집게로 아주 깔끔하게 몇 마리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정 있어서. 네, 이거 그냥... 더러운 애들 들고 가세요. 오오오. 터트려! 아, 자, 그럼 여러분, 얘네는 생태의 교란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운반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게 불가피하니까 근처 숙소 가서 싹 다 얼려버린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녀석들도 다 숙소로 가져가서 얼린 다음에 집에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많다 이거 양이. 이거 어떻게 얼려요? 대형 냉장고 필요한 것 같은데요? 대형 냉장고 있는 펜션 근처에 있나요? 네, 집이요. 갑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략 1000마리 정도를 퇴치하고 나머지 깨끗한 애들을 잡아왔습니다. 이게 산개구리랑 참개구리, 황소개구리 요 세 개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봐도 명백하게 황소개구리고요. 저번에 제가 황소개구리를 꼬리만 안 들어간 상태인 애들을 잡아가지고 뿌링클 치킨으로 한번 먹었었는데 보시면은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올챙이에서 황소개구리가 되고 나서 살짝 자란 상태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자라면은 주둥이가 초록빛을 띄기 시작합니다. 더 자라면 황소개구리 특징인 초록색을 아예 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은혜한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같이 먹는다고. 너. 아, 얘기했잖아. 안 먹는다고 나도 분명히 얘기했다. 너 이거 제목이 뭔 줄 알아? 황소개구리 천 마리를 잡아서 은혜한테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살지 마. 여러분들 원하시 네. 요럴 때만 빨라가지고.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요 황소개구리를 어떻게 먹을 거냐. 오늘은 요 뒷다리만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오분구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분구이만 하기 좀 그러니까 똑같은 조리법을 해가지고 오분구이 조금 에어프라이 조금 해가지고 맛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지금 안 갈래. 왜?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안 먹으러 가자. 제발 먹어, 제발 먹어, 제발 먹어줘. 너 이런 식으로 날 이용해 먹어? 이용이 아니지. 같이 투게더. 아, 월급도 안 주면서. 조용히 해. 월급 안 준단 말 하면 경찰서에서 전화 온단 말이야. 아, 그렇다. 월급 주잖아. 오해하게 만들지 말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 월급 날 언제 잡지? 33일. 아, 뭐야. 자, 일단 얘네를 한번 싹 씻어줄게요. 자, 왜 씻어야 되면 얘네를 지금 얼린 다음에 해동시킨 상태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막이 있죠? 자, 일단 바로 씻어줄게요. 하나, 둘, 셋. 들어가, 버섯. 워터야! 그렇지! 자, 여러분 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면은 막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봐, 이거 봐. 또 나오지? 너 이따 먹을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워터야! 도도도도도도도도. 여러분 일단 이렇게 막을 다 제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양이 많잖아요. 저희 둘만 먹는 게 아니라 페페랑 아오도 한번 먹일 거거든요. 김상만. 어? 왜 김상만 가스라이팅 아니야? 너 김상만 표정 봐 지금. 어디 있는데? 야, 우리 애견 카페에서 안 들어왔나 봐. 까먹었다. 상만 표정 보여 너? 잘 자. 자, 여러분 그래서 페페랑 아오 먹을 거 한 5마리 정도만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빼두고 장유유서니까 저랑 은혜랑 먼저 먹고 우리 동생들 줄게요. 아니요, 동생들 다 주세요. 아니요, 싫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 요 녀석들 손질해볼 건데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살짝의 모자이크가 들어갈 겁니다.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조. 여러분 큰 놈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가위로 해가지고 배를 요렇게 라삭하고 따줍니다. 자, 보면 여러분 이거 보이죠? 이게 뭔 줄 알아요? 심장. 를개. 자, 요 를개 바로 워터야! 안에 있는 내장이랑 싹 다 이렇게 빼면 돼요. 자, 여기 껍질 있거든요. 요것도 살짝만 모자이크 풀어주세요. 자, 요 껍질 있죠? 껍질을 싹 당기면은 바지 벗기듯이 이렇게 딱 돼요. 깔끔하지? 이거 살이야. 이거 진짜 맛있잖아. 닭보다 맛있어. 싫어. 너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제목이 너랑 먹어보자 하거든. 왜 뻥쳐? 너가 안 먹을 거라서 뻥친다는 거야 지금? 어. 개소리 하지 마. 자, 여러분 이거 잠깐 모자이크 풀어주세요. 요게 바로 개구리 뒷다리입니다. 보시면 전부 다 살이고 뼈는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그냥 뼈예요.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징그럽잖아. 이거 봐봐. 최면 걸려 이거. 왜? 뭘 자꾸 왜야? 왜 자꾸 물어봐?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왜?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왜? 왜병 걸렸어. 내 왜병 진짜 싫어하거든? 솔직히 말할게. 평소에 나보다 너가 훨씬 더 심해. 왜?
아 재밌네. 자 그럼 다 된 건 여기다 버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싹 다 일단 손질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오오오오 너무 징그러우니까 조금 은혜가 뒤로 가서 찍을게요. 보이긴 하냐? 내 얼굴 보이긴 해. 얼굴이라도 얼굴이 안 보여야지 리틀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손질했으면요 냅킨에다가 던져버려. 드랍도 유해동 물레끼 수분기를 쫙 빼줄게요. 들어가 뽀찌 상식이 상만화. 아무 냄새 안 나지? 달콤한 냄새 나. 그렇지. 이. 냅킨 위로 덮어버려. 물기를 한번 싹 빼줄게요. 내가 쳐줄까? 아니 자 여러분 은혜한테 제가 옛날에 은혜야 이 생선은 두들겨도 절대 망가지지 않아 그때 보통은 그래 아 그래? 하고 이렇게 쳐보잖아요. 근데 은혜는 뒤져. 근데 무슨 상상했어? 네 얼굴. 엥? 콧구멍에서부터 시작. 슝. 다시 갑자기 한 게 어딨어? 아이 두 번째는 안 됐다. 다시 해봐. 나 이번에 진짜 웃길 수 있어. 은혜야. 에이 안 됐나. 이거 편집해주세요. 너 와서 진행 한번 해봐. 너는 모자이크라서 표정으로도 못 웃기는 거 알지? 진심으로 소름 돋았어. 너무 창피해서 내가. 그럼 다시 해봐. 이번에 코에서 코. 망했어 여섯 컨텐츠. 왜 나 재밌는데. 다 귀여워하셔. 너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바로 나가긴 하겠지만 맞아. 은둥이들은 대신 귀여워하셔. 은둥이들도 실망할 거야. 여러분 은혜한테 꿈 희망을 주세요. 그냥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해주시고 타임리스 걸고 크크크크 해주세요. 그래야 은혜의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지? 난 못 들은 이야기로 할게.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 싹 뺐으면은 알았어. 야, 왜 이렇게 찌부대냐? 너 쳤니 주먹으로? 어. 맞다. 자, 이쪽으로 싹 다 옮겨줄게요. 던져버려. 오, 야. 야, 윈드밀 하겠다.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밑간을 살짝 해줄 겁니다. 바로, 루즈. 아, 그냥 채널 파. 괜찮아. 어차피 운동이들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모자이크 풀고? 아니? 그럼 메리트 없어. 어떤 분이 댓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1년 안에 모자이크 안 풀면은 구독 취소라고 했어. 눈 한쪽 하고, 다음 달에는 코 하나. 농락을 하시겠다. 너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맞아. 여러분, 저희가 가스라이팅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은혜가 저한테 너무 뭐라 해가지고. 너가 계속 나 나쁜 사람 만들고. 여러분들도. 악플 달리게 어떻게든 하려고. 근데 절대 악플 안 달리지 않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은혜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거 알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뭐야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우리 거에 이미 악플이 많이 달렸을 거야. 감동이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루추를 자 이렇게 깔아두고 따라와? 어 잠깐 따라와봐. 가져가? 아니 그거 가까이 찍지 마. 얘기했잖아 가까이 찍지 말라고. 너 딱 걸린다고. 그럼 넌 어떻게? 이거 뒤지시래요? 근데 너가 이거 꺼내 뭐 꺼낸 줄 알아? 뭐? 아직도 모르겠냐 우리 요리를? 치킨인가? 가라지! 자 다시 말해봐 이게 뭐라고? 치킨튀김 가루. 음이 왜 바뀌었어? 뭔가 새로운 걸 변화를 좀 진짜 하찮게 변화하셨네. 원래 버전 해봐. 하나 둘 셋 치킨튀김 가루. 바뀐 버전. 하나 둘 셋 치킨튀김 가루. 자 요 치티 치티디? 조용히 좀 해. 자 요 치티디 뒤진다. 자 치킨튀김 가루를 여기 바닥에 이렇게 쫙 좀 뿌려주고. 그거 왜 거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으면 쏟을 것 같아가지고. 저걸 다 넣어놓으면 되잖아. 잠깐만 두는 거야. 넣어놓으면 허리 굽혀야 되니까. 굽혀 이 새끼야. 자 그럼 여기다가 올려버섯.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버무려버섯 지려버섯 버무려지려. 정확히 그냥 해. 뭐 장난이야. 그냥 해. 그냥. 너 권태기니? 응. 진짜였어 권태기? 어 진짜. 어떤 모습이 꼴보기 싫어? 그냥 다. 이게 369로 온대잖아. 3년째 왔어? 어. 나는 너랑 살고 있을 때 권태기 같은 거 하나도 안 왔었는데. 고마워. 언제 느꼈어? 그날 너가 잘 때 쩝쩝거리는 것도 짜증나가지고 베개로 사실 얼굴 퍽쳤어. 이만하자. 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못 살아. 그리고 알지? 네 명인 거. 잘 있어. 어 알바몬에 올려 그 운동이 공과. 진짜 때리네. 너가 권태기라고 얘기한 이유로 땀 보이니? 여기다가 튀겨먹어도 되겠는데? 어떻게 아니지? 딱 닦아주는 거 보면 너 첫 닦는 거 봐. 아니 어떻게 바로 옷도 아니고 개구리 물 닦았던 여기에 닦냐 진짜로. 이거보다 개구리 집이 깨끗하단 말이잖아 너는. 봤어. 자 이렇게 은혜가 개 리랄병 하는 동안 싹 다 묻혔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 코란토 까는 거 자 여러분 여기 봉지에다가 일단 이 녀석들을 싹 다 넣었습니다. 아 뭐 가루 넣을 거지. 아니지 넌 아직 멀었어. 한 방 먹였다. 자 여러분 여기 봉지에다가 카놀라유를 쫙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비벼 론나 비벼 론나 어때 이런 모습은?
어떤 알고? 자, 요 카놀라유를 비벼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 기름을 비벼야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에 구웠을 때 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버무려졌으면 일단 오븐 먼저 해줄게요. 롱이로리 찔더버섯. 자, 요 그릇에다가 종이로리를 깔아주고 여기 위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감쌀 거예요. 왜? 이렇게 감싸야 안에까지 타지 않고 잘 되거든. 자, 요거는 빨리 와, 빨리 지금 빨리 오는 타이밍이야. 지금 빨리 안 오면 진짜 바로 원펀치 쓰리 강냉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얇아서 들어가라. 닫아버섯. 자, 5번 눌러. 200도 해버섯. 10분 해버섯. 바로 파이어. 근데 얼굴 나오고 있었네. 괜찮아, 모자이크 하면 돼. 그리고 예뻐서 괜찮아. 나 토할 것 같아. 진짜 같아서 개빡친다. 진짠데. 예.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먹을래. 말라 비트. 이거 지금 저 먹을 수 있다고? 너 지금 이거 먹으면 뒤져 바로 병원 가는 거야, 알겠지? 고구마 말랭인데. 개소리 하지 마. 열어보소. 어, 됐네. 아, 먹어도 되는 거야? 너 다이어트 그거야? 응. 근데 왜 살은 안 빠져? 오, 씨. 자, 여러분, 요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남은 거를 이렇게 싹 올려줄게요. 오우, 셰터퍽. 자, 그리고 일랄랄랄랄라. 닫아.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오케이. 치킨, 소고기, 백강우, 넙치, 장작. 10분 봐야! 18분을 해버리네. 아, 나도 모르겠네. 이따 봐요, 라닥라닥. 중간점검 바로 땡! 열어버려. 홀리 쉐터퍽. 닭고기 같은데요?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 자, 다시 넣어버서 5분만 더 파이어. 자, 여러분, 요 정도만 다녔습니다. 바로 턴오프. 열어버서. 와우. 와우. 은혜 씨 지금 5분 다 됐어요. 빨리 와요. 은혜 씨 빨리 안 오면 진짜 원판체 해가지고 여기 목젖 바로 때릴 수도 있어요. 아셨죠? 조심하세요. 열어버섯 끈 거 맞아? 어, 껐어. 껐어. 어, 안 껐어. 왜요? 으이씨. 오, 된 거 같기도 하고. 자, 개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더 해야겠다. 맞지? 자, 여러분 얘는 조금만 더 해줄게요. 넣어버섯. 10분으로 맞춰버섯.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에어프라이구이와 오븐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에어프라이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얘를 바싹 튀겼을 때는 뼈채로 먹어도 되는데 에어프라이는 지금 뼈채로 먹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살을 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오!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맛있는 소리인데? 초베레? 토할 것 같아. 야, 진짜 닭고기 먹어. 맛있어. 미니 봉이야. 자, 여러분 여기도 초베레? 진짜 맛있어. 맛은 어떤 맛이냐면 양이 너무 적긴 하지만 미니 닭다리 먹는 맛이고. 저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점 잡혔나요, 은혜 씨? 아니요. 말을 해주세요. 내 말 듣고 해도 돼. 아, 나 땀이 나가지고 나 심장 두근 거라 공. 미안해, 미안해. 잡혔어?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레. 진짜 맛있는데, 은혜야? 나 진짜 완전 심장. 아, 진짜 공황 느낌이야? 지금? 어. 정지하고 찍을래? 땀나? 기름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것 때문인가? 무서움을 가장한 공황여군. 근데 한입 먹으면 진짜 달라질 거야. 표정 불고. 오, 넣었다. 무서워.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맛있다. 찐친 맛이네. 맛있지? 살 조금 발라줄게. 쩔쩔. 맛있네. 무슨 맛이야? 닭이랑 고구마 맛. 진짜 어이없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자이크 되게 못 보셨을 텐데 입에 넣고 하다가 이제 혀에 슬슬 들어오는 거죠.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맛있다. 조금 살 뜯을 때는 큰 거는 훨씬 맛있다니까 진짜. 사실 개구리라는 그거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먹을 때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지 모르고 맛을 보면 치킨이랑 똑같아요 진짜. 이거 먹어볼까? 초베레? 진짜 그냥 치킨. 아, 너무 작아서 아쉽다. 아, 자, 여러분 이번에 오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오븐이 냄새가 더 좋아. 자, 여러분 이 오븐 구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오븐 구이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익었어? 야, 이거 진짜 치킨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맛있어. 먹어볼래? 안 먹어볼까 이거는? 안 익었을 것 같아. 아, 아니야 아니야, 완전 다 익었어. 이거 한번 먹어봐. 이제 싫다고 안 하네. 쭈룩쭈룩. 이건 별로야? 뭔가 백숙 같은 느낌이야. 아, 너 백숙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응. 은혜가 물에 빠져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 안에 돼지고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뒤질래요? 좀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 물에 빠진 것들. 없는데? 나랑 평소에 얘기할 때랑 사람 킨 거랑 너무 다르잖아.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은선 씨,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이거. 어쨌든 은혜가 안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지? 끝까지 하니까 재밌네. 그죠, 은선 씨? 자, 이거 또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이게 더 맛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맛이냐면요, 아까 에어프라이기는 약간 딱딱한 치킨, 옛날 치킨 느낌이고 요거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레이에프시 치킨이 딱 그거 느낌 나거든요. 약간 진득진득한 치킨의 느낌이 납니다. 나는 너무 맛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 살 덩어리에요. 요거 먹어볼게요. 초베레. 와, 난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큰 상태로 다리 하나 딱 해가지고 그냥 쫙 튀긴 다음에 23번 테이블 서빙한 사람이.
네 하고 저 다 받아가지고 서빙한 사람 그렇게 너야? 어 나 서빙 많이 했거든. 7년 동안 서빙한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희 둘만 먹을 수 없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아오랑 페페한테 줄 겁니다. 자 여러분 아오를 엄청 큰 리빙박스에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께 오 이렇게 벌써 나 쳐물라고 지금 아오가 진짜 주인을 잘 알아봐가지고요 맨날 쳐물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오한테 요거를 딱 해가지고 아오야 아오야 진정해 진정해 뒤로 넘어가지 마라. 오 오 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 천천히 먹어. 오 어, 야, 좀 씹어먹어라. 너 소화 안 돼가지고 나중에 위장 빼버린다. 리발랄게요. 어, 여러분, 개구리가 굉장히 고단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늑대가보다 다 줘도 되고 막이랑 뭐 이런 거 아주 깨끗하게 다 씻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오, 헛방, 헛방. 오, 아, 무시무시한 놈. 저 여러분, 크기 보시면 제 딱 손바닥만 하거든요. 욕만 할 때 들어왔는데 어느새 지금 저렇게 커버려가지고 지금 내 손이랑 다 쳐물려고 아주 오, 야. 없어, 임마. 아빠 손 물 거야? 이렇게 겁주면 안 물어요. 또 애가 은근히 순해가지고 오, 이씨, 리발렛기야. 자, 그럼 그 다음은 페페 하나 줄게요. 아, 이 사실 페페가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난리치다가 여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요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회복을 좀 했거든요.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에, 조심해. 그렇지 앞에 간다 앞에 있어 앞에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그렇지 어 오늘 순하게 먹는다 분리 같아. 자 이 페페는 그냥 뼈랑 이런 거 잇몸으로 모조리 오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이렇게 다 씹어 먹거든요. 오 너무 잔인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아니 지금 막고 있어. 그럼 손가락 누르면 내 손가락 다 부서지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 물리면 안 돼. 근데 너무 너 징그러워하지 마 페페. 네 딸내미야. 아니야. 네 딸내미라고 상만이면 네 딸내미가 아니라 아오 피피기 페페 그냥 싹 다 네 딸내미.